위에 음료수라던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의 반찬, 밑반찬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싸서 바쁜. 야, 너 옛날 곡이 나오더라? 그거 되게 웃기더라. 네. 네, 봤어요. 너무 세지 않아? 음료수도 떠봐요. 너무 지적하시던데? 민망할 정도로. 아니야, 더 세야 돼. 무슨 소리야. 확 더, 야, 확 이렇게 해야지. 이렇게 얘기해요. 근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사회 전반적으로. 처음에는 센 줄 알고 그게 싫었는데. 여보 보니까 안 쓰니까 재미없어. 확실히 얘기를 해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. 저희가 이렇게 잡지를 열심히 찍어도 다들 많이 안 보시는 것 같아요. 저희는 목숨 걸고 찍는데 사회 전반적인 세상이 좀 패셔너블하게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더 이상 안 들으면 문화시다.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안 돼요. 면밥 먹고 가독입니다. 안녕하세요. 역시 왜 이렇게 잘하니? 난리 났어. 당구파네, 당구파잖아. 오케이. 일단은 또 이제 또 잘 얘기해야 되는 게 초창기 시절부터 밟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 스타일 감각적인 건 정말 정말 대단하신 것 같고요. 그리고 많은 스타일들의 그런 스타일을 많이 맡으셨잖아요. 또 그런 분들마다 정말 스타일이 이쁘다, 뭐 대단하다, 이쁘다, 정말 잘 맞는다 이런 얘기를 정말 항상 듣게 해주셨던 분인 것 같아요. 너가 위에를 보면 가슴이 많이 타는 것 같잖아. 여기서 보면 안 그래. 그게 아니죠. 사람들 속보다 거기서 보면 자기가 타고 있는데. 나는 좀 신기한다고 생각했는데 연예인들의 약간 생각 없는 말한마디. 약간 생각 없는 말한마디. 툭 던지는 내 한마디가 약간 좀 답 섭섭할 때가 있죠. 뭐 힘들 때라기보다는 참 어떻게 저렇게 몰라주냐 라고 할 때 그런 것 같아요. 딴 건 없는 것 같아요. 이렇게 한 게 히트가 될 때, 제가 뭔가 작업을 한 게 히트가 될 때, 또 여러 한 몇 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 중에 이제 핑클 당신 보니까 모르실 거야 할 때 웨딩드레스를 제작해달라고 되게 많이 문의가 왔었고, 세븐이 와주 처음 데뷔할 때 썬캡이라던가 뭐 기타 그 약간 감성 캐주얼 그런 레이어드한 것들이 조금 뭐 배지 달고 막 이런 것들이 유행을 했던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 보람을 느끼고 또 돈도 많이 벌리고 기분 좋고 이런 거죠. 사진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눈매가 지금 여기 이렇게 밝은데 사진 이 포토그래퍼에 생긴 것 같아요. 내가 봤을 때 저렇게 어둡게 나오구나. 멋있게 의상은 뭐 어차피 그 파티룩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. 은혜 씨랑 느낌이 화려하고 화려한 숨겨진 면의 순수함 뭐 그런 것들. 도롱뇽처럼 나도 도롱뇽.
했고요. 다른 컨셉을 해봤던 것 같아요. 평소에 보여줘서 좀 내추럴하거나 좀 섹시하거나 귀엽거나 깜찍하거나 청순하거나 이런 컨셉이 아니라 파티에 왔는데 굉장히 짜증나고 막 즐기지 않고 모든 게 귀찮고 그런 걸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였는데 굉장히 저도 좀 색다르게 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옷도 악세사리 좀 신발도 다 입었던 것 같아서 오늘 굉장히 좀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. Thank you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저를 막 놀리세요. 선생님께서. 제가 전문방송인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너무 섣불리 한 게 아닌가. 너무 준비해놨고 또 공부를 너무 해야 되고 또 생각 없이 짓거리는 것 같지만 절대 그거 아니거든요. 왜 하세요라고 할 때 또 대답을 어떻게 또 준비를 했냐면 그럴 줄 알았어요. 제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게 제가 하는 목적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와 같은 동종업계에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제 성향이 아니면 감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거든요. 감이 멋쟁이 한국인을 만들고 싶어요. 멋쟁이 국민, 멋쟁이 시민. 17년 후 이 아이는 스페인전의 승부차기를 마감합니다. 15년 후 이 아이는 가라연의 찬사를 받게 됩니다. 보이십니까?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큰 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. 대한민국 처음 국민이 감 잡는 그날까지 그날까지 쭉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켜봐 주시죠.